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아장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퀼토체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비 그리고 무소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아주 걸맞는 영웅, 그 영웅에 걸맞는 덱, 플레이, 지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자, 7렙 되면은 공속이 올라가네. 사실 뉴비분들, 소과금, 무과금 유저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영웅이 바바리안 킹이에요. 예, 바킹인데, 왜냐면 지금 버프 후에 깡스탯이 되게 좋습니다. 스킬도 엄청 좋고, 효율이. 지금 스킬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스킬이 우리 팀, 우리 팀 공격력 증가거든? 그리고 이걸 5레벨 때 배우는 두 번째 스킬이 핵심이야. 5레벨 때 배우는. 이게 스스로 힐을 해. 스킬을 쓰면서.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5레벨 때 개방되는 스킬이 핵심인 영웅은 확실히 소과금 유저들, 무과금 유저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깡스탯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배치를 그렇게 막 짜잔시리 까탈스럽게 안 해도 돼. 지금 1티어 카드 맞습니다. 네, 1티어 영웅 맞아요. 근데 쓰려면 최소 5렙은 찍어야 되고, 5렙 찍기는 생각보다 쉽거든. 바바리안 킹 같은 좀 근접에서 와 하는 애들은 필요 없어. 무지성 플레이 가능해. 진짜 바바리안 킹 10렙 찍으면 핵 무지성 플레이 가능해. 자, 상대방 성기사죠. 예, 성기사인데, 성기사는 좋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히어로즈 무슨 용어 써야 될지 모르겠다. 바바랭킹 하세요. 무지성이에요. 자, 요거는 리로를 한번 아낄게요. 리로를 한번 아끼고 스턴을 먼저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바바리안 킹의 그런 피흡이 HP 회복 있잖아. 그게 좀 사기야. 왜냐면 카운테스의 역할을 바바리안이 해버리니까 카운테스의 그런 자리가 없어져. 불쌍하게도 카운테스만 지금 찬밥 신세 된 거야. 왜라고 저거? 왜라고? 그렇지. 오랜만 딱 찍으면 진짜 바깥 파는 놈입니다. 바바리안 킹은. 자, 요거는 다트 고블린을 봤잖아. 봤으니까. 상대방도 광고가 있네. 이게 전치사는. 오, 야, 이거는 졌다. 야, 성기사 스킬 제대로 터졌다. 자기한테 어그로 끄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좋아. 딱 정확하게 광부를 바바리안이 맞이해버리죠. 하하. 자, 이렇게 되면은 배치의 압승. 자, 이런 배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마초와 아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후방 배치. 그러니까 방금처럼 자 보세요. 제일 맨 후방 앞칸 거기에 두 마리를 세워버리면 바바리안이 통로를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그때 광부가 오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해. 서로 만난단 말이야. 아이컨택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아주면 돼 그냥. 예, 저것도 이제 좀 연구된 배치긴 하지. 자, 그리고 초반에 아 또 로챔이네. 이거 딜찍루 해야 되거든. 이거는 딜찍루 해야 된다. 초반에 1라운드라도 잡고 가려면은 무조건 딜찍루 해야 돼. 아처로. 와, 10렙이다. 이거 아처로 무조건 딜찍루 해야 돼. 안 되냐? 아씨, 또라이다 저거. 하지마. 내가 스킬밤 딱 먼저 썼으면 바바로 다 쓰러뿌는 건데. 까비. 요거 아처킨 상대로는 1라운드를 잡고 가기 위해서라면 광부 반사경 유일하게 변수가 될 수 있는 맵은 반사경 맵이다. 상대방 6렙이네요. 6렙 거의 동일 선상의 체급입니다. 같은 체급이에요. 그리고 바바리안 킹 특 진짜 같은 체급 영웅전에서는 엔간에서는 다 상성 우위를 잡고 레알. 같은 체급에서는 에지간에서는 바바리안 킹이 우위를 잡고 갑니다. 피해주고. 이거 근데 이거 한 놈한테 질 수도 있고 아니지. 그래서는 공속이 느려서 로챔, 아처킹, 바바킹 셋 중 뭐가 너프 먹을까요? 셋 다 너프 먹을걸? 자, 요거는 앞에 탱킹을 하나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오른쪽에 잠시만. 오른쪽 프린서 오나? 어우, 왜 상대방이 저렇게 쓸까? 왜 얼버브에 반사경을 넣었을까? 아이 don't understand. 그나마 이제 바바킹이 그렇게 심한 너프를 먹을 것 같진 않아. 로체임은 신랩 스킬만 좀 손대면 될 것 같아. 자, 이것도 딜찍루. 초반에 딜찍루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딜찍루 들어가려면은 그냥 무지성 맞춰 반사경. 맞죠? 그렇지. 그렇지. 와! 들찍룩.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차피 근데 매직, 야, 아처키는 후방 조지는 유닛이 없어서 이거 카드 그냥 무지성으로 가도 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는 좀 아쉽네. 자, 요거는 조금 아쉽네. 메나가 좀 나왔으면 또 좀 더 탱탱하게 갈 수 있었는데. 어우 쉣! 야, 오바야. 요즘 세상에 무슨 볼러야.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볼러야. 말도 안 돼. 그러면은 나는 반사경 광부지. 와 이거 아츠, 와 이거 매직아츠 깡딜 아니었으면 좋네. 자 이거는요 제가 왼쪽에 광부를 놓고 맨 오른쪽 중앙에 아처를 놓고 맨 오른쪽에 자 요런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오오오오 와 볼러 무서워라. 밑에 옳지 볼러 잡았고 와 동체급에서는 확실히 바바리안 킹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 7렙으로 나 진짜 이 구간에서 막 연승 땡기기가 쉽지 않거든 사실. 지금 내가 쓰는 덱을 성기사로 상대를 해봤을 때 어떻게 뚫어야 되냐. 어떻게 뚫었더라. 이거 지금 2초 스턴이라서 이거 스턴 제법 깁니다. 그때 딜 들어가고 확실히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직아처 딜. 와 뭐야 깡딜 진짜. 피업 해주고 와 이게 바바킹의 7렙인데 저 정도의 깡스탯 효율이 나온다. 이게 미쳤거든 진짜. 아니 미쳤다니까? 5연승이요. 지금 1479점. 이 구간에서 레전드리 구간에서 과연 7레벨 영웅으로 5연승 갈 수 있을 만한 영웅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뱀파로 절대 불가능. 성기사로 5연승 애매함. 몽크는 노코멘트. 로첸 10렙 아닌 이상 불가능. 아처 퀸은 쌉가능.